안녕하세요. 가토피 튜닝급 반항의 이아라입니다. 삐까! 자, 오늘은 구독자 차량을 튜닝하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감독차, 우리 베리 감독차 렉스턴 실내를 S클래스로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그런데 이게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된대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롤스로이스로 만드는 영상도 보여드렸어요. 아, 진짜 예쁘죠? 근데 이걸 보는 구독자는 부럽잖아요. 차 자랑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어우 야 나의 보너스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면 밥 사야 되는 거예요. 어우 차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하면 구독자한테 한번 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이벤트 공지가 나갔습니다. KA4 신형 카니발 타는 구독자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당첨자가 나왔어요. 당첨 댓글 고정으로 달아놨거든요. 잠깐 보실래요? 뿅. 자, 여러분, 바로 그 브로님 차 튜닝하러 시흥 카식스에 왔는데요. 브로님부터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두 아들 아빠 카니발 포에버 브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빠면은 닉네임이 파더 뭐 이래야 되는데 브로예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라서요. 네. 그래서 브로라고. 브라더. 네. 아. 자, 기존에 차를 보니까 생각보다 튜닝을 제법 했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했나요? 일단 외관을 좀 몇 가지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북미형 수출 그릴을 좀 달아봤고요. 수출형으로 그릴 바꿨고요. 네, 그리고 하단 그릴도 이제 달아놨습니다. 자, 앞모습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루프박스도 지금 이제 EX 체인지 루프박스. 아, 저는 뭐 들었어요? 아, 캠핑 장비하고 네. 낚시 장비 들어있습니다. 아, 역시 아빠는 캠핑과 낚시죠. 자, 옆은요? 기존 순정 힐인데 네. 그 유광 블랙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오, 예, 그리고 도색, 이제 브레이크 포피 달아놨고요. 브레이크 포피.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아래 보시면은 네. 전동 사이드 스텝을 아, 달아놨습니다. 애들 어리니까 사이드 스텝 필수죠. 네, 그리고 이제 앞뒤로도 이제 에어댐을 장착을 했고요. 아, 네. 아니 은근히 많이 했어. 아, 좀 외관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요. 네. 내부보다는 좀 외관을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자, 이쯤에서 되게 궁금해져요. 이 정도 튜닝했으면 실내 튜닝도 좀 해볼 만한데 실내는 D컷 핸들 말고는 따로 건든 게 없던데 아니 왜 실내는 그대로 순정이에요? 아직은 그 아이들이 어려서요. 네. 안에서 이제 뭐 음식도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편한 것들이 좀 이제 있어야 돼서 나중에 좀 크면은 좀 하려고 아. 지금은 조금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네. 근데 앰비언트 튜닝하면 애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댓글을 남기셨거든요. 네. 또 이하나가 또 애들한테 약하잖아. 그 마지막 한 줄이 그거 넘길 수가 없었어요. 어때요? 직접 시공한 거 보니까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이제 카페 활동하면서 네. 이제 기존 앰비언트 한 것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와서 보니까요. 기존의 앰비언트하고는 거의 차원이 다른 신세계를 본 것 같습니다. 애들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기존에 앰비언트 튜닝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존에 제가 풋등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이로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풋등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막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아내분의 반응이 좀 안 좋았다고. 원래 이제 밤에 불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아내분 어때? 일단은 이제 이하나 TV 핑계를 대야죠. 보니까 아내분이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존의 풋등이 여러분 눈이 부셨다면 얘는 은은하고 되게 고급스럽거든. 네, 맞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우리 카식스 지상열 대표님 진짜 닮지 않았어요? 전 처음에 네. 대표님 이름이 지상열인 줄 알았어요. 아, 얼굴 보니까 어때요? 근데 지상열보다는 그래도 좀 나으신 게 아닐까. 또 튜닝해졌다고 또 편을 듭니다. 자, 지상열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오세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앰비언트 전문점 운영하고 있는 카식스 박 대표입니다. 자, 우리 박 대표님. 사람들이 본명이 지상열인 줄 안다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뭐 저야 영광이죠. 아, 정말로? 그럼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을 닮았다는데 영광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의 카니발에 어떤 튜닝들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항상 누차 강조하는 저희 카식스 에이비클 앰비언트로 순정 연동해서 적용을 해드렸고요. 네. 웰컴 세레머니나 굿바이 세레머니, 온도 조절, 공조 기능, 도어 열림 기능. 도어 열림 기능은 도어가 열리면 열렸다고 이렇게 앰비언트로 맞습니다. 표현이 돼요? 앰비언트로 깜빡깜빡거려서 야간에 야, 지금 문 열려 있어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승하차 시에 좀 안전하게 승하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해놨고요. 네. 그리고 뮤직 연동 기능이랑 그리고 자동 단색 컬러 변경도 되고요. 네. 아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안 쓰는 다이얼을 활용해가지고 네. 이 차에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연동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요즘에 그 휴대전화 켜가지고 하는 건 되게 많은데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간편하더라고요. 일단은 휴대전화로 하게 되면 차량에 통신하고 연결할 수가 없어서 네. 차량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해놓은 제품은 차량과 통신과 연동을 100% 하기 때문에 네. 과속 연동이나 뭐 공조 기능이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과속 연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얘가 되게 특이한 기능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적용해놓은 차선 이탈, 후측방 어시스트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원래 앰비언트가 없는 차량은 과속 연동이라는 기능이 전혀 쓸 수가 없는데 그 과속 연동은 이제 과속하면 앰비언트가 야, 너 과속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은 네. 땡땡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분명히 80km 도로인데 내가 88km 막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네. 이게 내비게이션에서야 80 도로입니다. 이거 안 들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권 날라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청각적인 것도 청각적인 건데 네. 시각적으로도 좀 표현을 해드리자 해서 과속 연동, 차선 이탈, 후측방까지. 야, 이거 안전하고도 앰비언트가 또 직결이 되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컨셉을 안전으로 잡고 가기 때문에 저희는 보여주기식 앰비언트가 아니라 차량에 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앰비언트이기 때문에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앰비언트가 어디 들어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센터 두 군데와 네. 도어 네 군데 라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스피커 쪽도 되게 예쁘게 들어가던데. 네,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는 설치가 가능하신 스피커나 도어 캐치, 네. 포켓 등 그리고 원래 순정으로 있는 이 일명 아가미 앰비언트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다 무빙으로 다 멀티컬러로 표현해놨습니다. 아, 원래는 백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요게 멀티컬러로. 아, 네.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일단은 세 가지 색이 표현이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게 네. 잘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차주분이 아주 차를 보고 어때요?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신세계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신세계를 본 것 같습니다. 되게 보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공한 후에도 보람이 있고 하면서도 보람은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고객님들이 100% 만족을 해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자, 차주분이 셀프 다이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푸등이랑 이런 것도 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공하는데 좀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일단은 뭐 차주님께서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해놓으셔가지고 그나마 그 시가잭 이용하셔가지고 네. 쉽게 제거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게 혼자 괜히 한다고 이것저것 배선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더 힘들죠. 그렇죠. 뭔가를 해놓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차보다 작업하기가 더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작업 과정에 대해서 좀 특이점 같은 게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 카식스에서는 그 배선을 도어 트림에서 차 내로 들어가는 배선을 네. 구멍을 뚫거나 억지로 뭐 하네스에 구멍을 뚫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출고할 때랑 동일하게 하네스 핀 작업을 해가지고 정비하러 가셔도 이거를 제거하고 오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게끔 깔끔하게 시공해놨습니다. 야, 그런 부분이 참 좋네요. 이런 앰비언트 카니발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현재 국산차는 모든 차종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수입차는요? 수입차도 뭐 벤츠나 테슬라 같은 차들도. BMW는요? BMW는 이제 앞으로 계획. 아, 계획이. 네. 아니, 저희 산적이가 이 영상을 보고 왜 BMW는 안 되냐면 분명히 BMW 차주분들도 되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신제품 나오자마자 아마 바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앰비언트 튜닝이 사실은 배선이잖아요. 네. 이거 불나진 않을까 믿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배선 작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전문가를 통해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혹시 모를 그런 제2의 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 보험도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KC 인증부터 해서 모든 합법적으로만 하는 그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품의 불량은 날 수도 있지만 시공의 불량은 절대 발생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품 불량도 적은 인증 제품들만 사용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님 만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네네. 여기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저희 카식스는 네이버에서 카식스라고만 검색하셔도 잘 나오고 있어서 그쪽으로 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흥에 있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시흥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카식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카식스는 많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가까운 쪽으로 연락 주셔서 동일한 시공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항상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의 차량 카니발 신형을 좀 바꿔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모시고 오늘의 소감 좀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의 카니발 튜닝 대성공? 성공입니다. 와, 어때요? 직접 이렇게 보고 하루 만에 이런 매직이 됐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좀 일찍 와서 네. 좀 확인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악에 반응하는 걸 한번 봤는데 이게 그 음악에 반응하는 게 기존의 이제 앰비언트랑은 차원이 다르고 네. 이제 음악의 그 출력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다 보니까 정말 좀 다이나믹한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얘들하고 놀러 갈 만 나겠어요. 이제는 차에서 음악을 좀 듣기가 좀 더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신나니까 아, 네, 애들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 차량 멋지게 변신시켜주신 카식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녕. 뿅. 뿅.